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전공이세요? 저 가온체스요. 매수가 비중은요? 아, 이거 오늘 자리 좋던데. 눌림목 자리예요. 예. 높게 사서 10만 8천 원에 50%요. 아, 지금 아까 우리가 똑같아요. 아까 제가 우리가 상담했던 내용 종목하고 똑같죠? 그 종목이 뭐였냐면 이수페타시스.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이 그림 한번 봐봐. 이거 제가 이제 그래프로 열어놨는데 반도체 소부장은 다 똑같이 움직여요. 여기 보면 이 자리 60일선에서 20일선 있죠. 여기 여기 네, 공간 네. 있죠. 여기 보고 네. 요거 하고 이스페타시스 아까 그 성명했던 자리 바로 요 공간이에요. 그죠? 네. 똑같죠. 아. 요 공간 요 아까 시청자님께서는 여기서 60일선에 사서 요 20일선 위에 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네. 공간 매매라 그래요. 공간 매매라. 이 공간이 메꿔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얘가 위로 갈지 떨어질지로 변곡 라인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기술적 분석인데요. 요 라인까지 올라와요. 그러면 얘를 돌려보자. 가온칩스도 봐봐요. 요 공간이 이렇게 벌려있죠. 그럼 얘는 여기가 저항대예요. 이 라인이. 이해됐나요? 네네. 그럼 여기를 넘어가면 한 번 더 슈팅 나와요. 그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못 넘어간다. 라고 하면 한 번 더 밀릴 수 있어요. 왜 그러면 여기가 뭐 이평선이 움직한 데잖아요. 뭔가 변곡을 주려고 이렇게 뭉쳐 있어요. 이게 얘가 위로 갈 건지 밑으로 갈 건지 그때 가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10만 5천 원 되면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보면 돼요. 그때까지 올라와요.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럼 여기를 넘어간다 그러면 얘는 다시 한번 레벨업이 돼요. 이게 11만 3천 원까지. 거기에 여기가 변곡 라인이에요. 이해됐죠? 네. 그러면 네. 10만 5천 원까지는 반등으로 한 번은 와요.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예, 와요. 그럼 거기들 이제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 이때 우리가 판단해요. 넘어간다고 팔아버리세요. 일단 반이라도 줄여. 비중이 많잖아요. 네. 이제 고점에서 비중을 많이 잡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주가라는 건 항상 말씀드렸겠지만 내가 사는 위치가 높냐 얕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봐봐요. 여기 있죠. 그다음 여기 있고 그다음 여기 있잖아요. 가장 위에 고점이잖아요.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은 높아요 안 높아요? 아 근데 제가 그러니까 이거 6만 원일 때 한번 사가지고 네. 9만 원일 때 한번 팔았던 적 있었거든요. 그렇구나. 그랬다가... 그러니까 이 종목만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 그죠? 네. 뭐 그러냐면 수익 난 거는 너무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나한테 수익을 많이 준 것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는 뭐냐면 야 얘는 또 들어가면 수익 날 거야. 거기서 수익금 다 뺏겨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익 냈던 종목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너무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오버슈팅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중도 늘린 거잖아요. 50%까지는 그죠? 네, 맞아요. 예, 그래서 밀리면 그 수익을 다 뺏겨요. 그래서 이제 주식을 오래 한 사람들은 크게 수익 난 거는 절대 안 사요. 이 징크스 생겨요. 이게 좀 주식이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얘는 아까 말씀드렸던 요 가격 라인까지는 홀딩. 여기서 넘어가는지 보고 넘어간다고 여기서 비중을 좀 줄이세요. 네. 그렇게 대응하시고 다음은 60일선 매수. 지금 자리가 좋아요. 여기서 반등 들어올 공간을 노리는 그 매매 기법을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수익 많이 낼 겁니다. 네, 성공 수첩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